그럼 그럼 이게 뭐냐 그럼? 이거 저번에 초콜릿 만들다가 흘린 거 아니야? 갈색이 딱 초콜릿이구만. 그럼 어? 어? 그럼 이러면 안 되지. 완전 재미없잖아 지금. 뭔가 빨리 빨리 웃기지 않으면 야 정신 사납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재미없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다. 빨리 올라가다 떨어지기. 야 그럼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서 떨어. 그럼 이제 아직 안 끝났어. 그네 높이 타기. 그럼 이제 그만 되나 그럼. 그래 이상해 보여. 그럼 무리해서 억지로 웃기다가는 그럼 난 괜찮아. 아직 더 할 수 있어. 그래 다음은 저거다. 이거는 내가 싼 똥이야. 뿌직뿌직. 그럼 잘했다 패티. 못 봐주겠다 그럼. 혹시 포비 어디가 아픈 게 아닐까? 그럼 머리가 아픈 것 같다 그럼. 병원 가야 된다 그럼. 그럼 여기 새로 생긴 병원이란다 그럼. 근데 의사가 없다 그럼. 그러게 똥 싸러 갔나? 그럼 똥쟁인가 보다 그럼. 헤헤. 그럼 뭐냐 그럼. 나 좀 똑바로 세워줘. 야 이게 뭘까? 그럼 잘 좀 잡아봐라 그럼. 그렇지 그렇지. 다리가 불편해. 내 소개를 하도록 하지. 나는 이 병원의 주인. 왜 이렇게 안 변치지? 다시 한번 소개할게. 나는 이 병원의 주인 닥터 뽀로로르. 이거 안 띄었네. 잠깐만. 아무튼 나는 의사야. 여기 왜 왔어 근데? 그럼 내 친구가 아프다 그럼. 뭔가 이상하다 그럼. 고쳐달라 그럼. 야 그럼 나는 멀쩡하다고. 왜 여기 있지? 그럼 멀쩡한 사람 그런 개그 안 한다 그럼. 내 개그가 어때서? 그리고 이런 수상한 선생님한테 진료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 너 뽀로로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닥터 뽀로로. 뽀로로는 무슨 뽀로로. 내가 의사라는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지. 옷을 갈아입고 오겠어. 옷만 입으면 의사냐? 도구 설명도 해주도록 하지. 먼저 환자를 고치는데 필요한 뭐가 나올까? 배드? 밴드는 됐어. 다음은 혈압계 이건 쓰겠군. 그리고 안경? 안경은 중요하지 아주 중요해. 안경 지금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더 껴서 뭐예요? 안경을 또 끼면 두 배로 잘 보이지. 그런 게 어딨어? 됐고 다음은 주사기. 그럼 무섭다. 그리고 언덕에 이건 중요해. 자 그럼 환자의 진료를 시작해 볼까? 그러니까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 시끄러 포비. 환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정한다. 엄청난 열이군. 39도라니 넌 환자가 맞아. 그 언덕에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온도 올라가는 거잖아. 다 알아. 이건 사기라고. 난 갈 거야. 잠깐만. 또 뭐야 뽀로로. 병원에 왔는데 청진기는 한번 대봐야 되지 않겠어? 아니 그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나도 알아. 한번 해본 거야. 자 이제 한번 대볼까? 빨리 집에 가게. 오호 뭐지? 환자가 확실합니다. 왜냐면 심장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게 말이 돼요? 무슨 내 마음을 들어봐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한번 해봐요. 그 청진기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럼 나 한번 해봐라. 그럼 나도 하고 싶다. 그럼. 그럼. 오호. 그럼. 정상입니다. 비정상이군요. 역시 뭔가 이상했다니까. 그런 개그를 하는데 정상일 리가 없지. 주사 맞아야겠네. 좀 재미없는 개그 했다고 주사를 맞는다고? 좀 재미없는 게 아니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환자라도 그냥 주사를 막 놓을 순 없죠. 훗. 이게 떨어졌네. 자 그럼 먼저 환자분 혈압부터 재겠습니다.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너무 쪼인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올라간다 그럼. 뭔가 점점 쪼여오는데. 그럼 한 바퀴 다 돌았다 그럼. 병 고쳐준다더니 환자를 만들어놨어. 드디어 자기가 환자라고 인정했군. 드디어 뽀삐 치과에 복수를 할 수 있어. 바로 이 주사로 오늘만을 기다려왔다 포비. 환자분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뭐라고? 주사? 살려줘. 싫어. 뽀로로 잘못했어. 뽀로로 선생님. 어디 도망가. 환자분 이거 이렇게 되면 너무 잔인한데 잠깐만. 우리 친구들 여기 나사구멍에 낀 거라고. 그래도 포비가 많이 아플 테니 뽀로로 밴드라도 붙여줘야지. 특별히 나로 해줄게. 반창고는 무슨. 아프면 다음에 또 오라고. 절대 안 올 거야.